한계투성이. 경쟁의 장으로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건강한 자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만들어진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실에서 한 발 물러나 더 큰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모든 것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자산도, 직업도, 친구의 수도, 사회적인 지위도, 내가 하는 생각과 감정도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묻고 있다면 좋은 출발입니다. 그 답을 구하는 여정이 오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에고는 자아를 뜻합니다. 하지만 영성 분야에서 말하는 에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아,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조건 없는 사랑의 상태이며 우주 만물이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우리 세계와 우리를 분리함으로써 이원성의 환상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우리와 동일시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으로 인해 많은 종류의 고통이 시작되며 외부 환경에 따라 자존감이 좌지우지되는 결과로 이어지죠.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 신비하거나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와 묵상, 명상 등 모든 종교에서 하는 수련도 각기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에고를 초월하기 위한 것입니다. 꾸준히 수련할수록 에고와 멀어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영성과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도 누구든 에고를 초월한 상태를 경험해 본 일이 한두 번은 있습니다. 창의적인 활동이나 운동을 하던 중 또는 무언가에 고도로 집중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은 나라는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잡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죠.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이 상태를 더 자주 경험합니다. 에고를 확립하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져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스스로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상태를 그려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가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가진 것들과 나를 동일시하기를 멈추면 오히려 집착과 고통이 사라지고 내가 꿈꾸던 삶을 창조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 챕터의 확언들이 여러분 스스로와 연결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책 읽는 자장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평온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항상 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끌어당김에 확언을 했는데 결국 내가 가장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마침내 찾았다고 하면서요. 그는 누군가 나타나 단 한 가지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걸 말하게 될 것 같다고 했거든요. 언제나 평온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가장 최고의 끌어당김은 평온한 상태의 삶을 사는 나 자신이라고요. 오늘 소개할 책,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지은이 정민, 펴낸 곳은 동양북스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줄곧 찾아가던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아직 명상을 시작하지는 않았던 그때, 채널의 주인은 따뜻한 말을 계속 해주다가 마지막에 꼭 이 문구로 끝을 맺곤 했어요. 저는 그
그게 제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늘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들으면서 작지 않은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이번에 그분의 새 책이 출간돼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주제는 자기 확신이에요. 생각과 감정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긍정 확언을 쓰고 읽고 되내는 것이라고 해요. 이 책은 그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확언으로 잠재의식을 변화시켜서 나를 믿고 응원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는 90가지 긍정 확언이 있는데요. 직접 내가 필사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읽고 쓰고 되내는데 필사만큼 좋은 실천 방법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일부 책들은 낭독을 위해서 적절한 부분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책의 어느 부분을 펼쳐서 낭독해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자기 확신과 평온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내 장점과 단점 모두가 아름답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어려운가요? 나의 모든 것을 보이면 다들 날 싫어할 것 같나요?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만 강조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단점도 편안하게 드러내는 사람의 차이는 자신을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내 모습이 실제 내 모습과 다르면 수치심과 자괴감이 자라고 점점 내 단점을 가리는 것에 급급하게 되는데요. 사실 삶의 모든 것은 주관적이어서 내가 생각하는 단점이 누군가에겐 장점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장점이 누군가에겐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세월 자신을 수치심으로 꽁꽁 싸맨 채 살았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고 싶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늘 숨겨야 하니 긴장이 이어져 몸 이곳저곳이 아팠고 편하게 잠을 자는 것조차 힘들었죠. 더 이상 그렇게 지내는 것이 버거워 가장 숨기고 싶은 모습들을 남들에게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큰 용기를 내어 꺼낸 단점들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결국 나를 옭아맨 것은 분별에 근거한 나의 수치심 하나였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장점과 단점이라고 이름표를 붙인 모든 것이 사실은 온전히 내 경험과 투사에 근거한 것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한 이상적인 내 모습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삶의 어느 시점이든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 모두가 지금의 나를 아름답고 고유한 존재로 빛내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장점과 단점 모두가 아름답다. 내 마음의 평온이 나의 가장 큰 힘이다. 정말로 내가 유약한 사람이라고 믿나요? 진정한 힘은 비워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공격적인 성향이 찬사를 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직언을 하는 것과
불필요한 공격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당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과 낮은 자존감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도끼가 차올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수년을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며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기뻐했죠. 하지만 삶에서 느끼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공허함을 느끼고 여전히 분노에 쉽게 사로잡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깊은 곳에서 자리한 연약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고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가짜 힘을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에 답을 찾은 것이죠. 그 이후로는 마음을 계속해서 비워내고 또 비워내면서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많이 비워졌다고 느낀 그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적대시하지 않아도, 타인 위에 군림하지 않아도, 세상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도, 홀로 굳건하고 단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처럼 살면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공기는 유야무야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우리는 공기를 잡을 수도 없고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튼튼하고 강해도 날아가는 화살에 맞으면 상처를 입지만 공기 안에서 화살은 서서히 추진력을 잃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외부의 자극이 화살이라면 내 마음이 공기가 되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힘에서 주의를 거두고 나를 비워냄으로써 진정한 힘을 얻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비로소 내가 비워질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 마음의 평온이 나의 가장 큰 힘이다. 모든 문제는 확장을 위한 선물이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뿌이진다면 끊임없는 문제에 매몰되기를 멈추십시오. 삶의 모든 것은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기기 귀찮고 신발이 젖는다고 짜증을 낼 수도 있지만 맑고 촉촉한 공기에 감사하고 음악과 같은 빗소리를 즐길 수도 있죠.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싫다라는 생각에 얽매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불쾌함만 점점 더 많이 초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문제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고 스스로의 성장을 믿고 응원할 용기도 자라납니다.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에 매몰되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한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앞의 문제에 얽매이는 대신 이 시간을 지나고 한층 더 여유로워진 나를 그려보세요. 어떤 문제든 지나고 나면 지금의 나를 잊게 해준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오늘의 확언을 반복해 적으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확장을 위한 선물이다. 나는 과거의 상처 또한 나의 일부로 소중히 받아들인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아파하고 있다면 나의 상처가 나를 빛내도록 하십시오.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돌아보니 모두 지금의 제가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준 소중한 경험들이더라고요. 당시에는 끝이 없는 고통에 만성적인 우울증도 겪고
자존감이 바닥을 쳐 무기력증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모순되게도 지금은 그 경험들이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대상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내 발목을 잡도록 할지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빛나게 할지는 오롯이 내 선택에 달려있더라고요. 현재는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과거의 반복에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일로부터 무엇을 배울지 차가운 머리로 분석해 바라보고 앞으로 같은 실수가 없도록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보십시오. 아픔으로만 느껴졌던 일들이 나에게 자양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삶이라는 커다란 여정과 나라는 존재의 소중한 일부로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상처를 보석으로 연마하는 연금술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과거의 상처 또한 나의 일부로 소중히 받아들인다.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진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어깨가 무거운가요? 왜 나에게는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힘들어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일들이 버거워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유독 나에게만 힘든 일들이 자주 찾아오는 듯했고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스스로의 역량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마다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다라며 스스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습관화하고 나니 모든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죠. 더 이상 스스로를 유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보지 않게 되니 피해의식과 감정기복, 무기력증, 우울증 모두가 개선되었습니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내게 일어나는 일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뿌얘지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홀로 남겨진 듯 느껴질 수 있지만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고 침착하게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에는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도 빛이 들어올 틈은 있더라고요. 각각의 문제를 돌파할 때마다 나는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겠죠.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의 화두를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진다. 나는 매일 더 나은 나 자신이다. 남들보다 나은 존재가 되려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면 자기 개발의 함정에 빠져 자괴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자기 개발은 자기 사랑과 상충하지 않아요. 자기 개발이 화두가 되는 이 시대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저항감과 두려움 모두를 느끼죠. 시간을 쪼개어 금같이 쓰고 스스로 더 몰아세우지 않으면 어쩐지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존감을 지키며 자기 개발을 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나은 나보다 어제보다 나은 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자기 개발이 아닌 스스로 사랑하기 위한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보다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자신만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을 묵묵하게 걸으면 되니까요. 경쟁하려는 마음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식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든 나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거예요. 자꾸만 외부로 향하는 의식이 자신을 아끼고 돌볼 수 있도록 내면을 향하도록 하는 것에 이 확언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매일 더 나은 나 자신이다. 사랑은 내 마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준 만큼 못 받을까봐 두렵나요? 풍족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 난공불락에 힘을 기르세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삶이 각박해지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닫혀만 갑니다. 부족했던 시절에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었던 정이나 배품은 점점 사라지고 모두 스스로를 지키기에만 급급해요. 무언가에 쫓기듯 살고 사소한 말 한마디를 공격으로 받아들여 상대를 비난하거나 밀어내기도 흔하죠. 모든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다칩니다. 불안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에고는 강해지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묘약이 사랑을 느끼고 나누는 겁니다. 에고는 두려움을 먹고 자라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남을 공격하는 말을 일삼거나 차가운 성격을 가지면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외로워지고 마음 깊은 곳에 고립감은 커져만 갑니다. 사랑받고 싶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주변에 베풀면 될 문제인데 또 상처받을까 두려워집니다. 내가 준 만큼 못 받을 거야. 또는 이렇게 행동하면 쿨하지 않아 보이겠지 하는 잡념들이 머리를 헤집어 놓으니까요. 세상을 지키는 것은 총과 방패가 아닌 사랑이며 내 마음의 유일하며 강력한 무기도 사랑임을 인지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고 그걸 발견하고 그것과 연결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거든요. 사랑은 내 마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나는 하늘이고 모든 것은 지나가는 날씨이다. 이 감정이 영원할 것 같아 괴롭습니까? 감정에 매몰될 때마다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느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유가 있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지 않으려 저항하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오래 머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는 곧장 집에 돌아가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감정이라는 손님은 시간이 되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만히 두면 되는데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날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 365일 그 날씨만 바랄 순 없어요. 자연에는 비가 오는 날도, 해가 쨍쨍하게 비추는 날도, 구름 낀 날도, 추운 날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날씨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은 날씨를 맞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짜증을 내면 소중한 내 삶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 날씨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편안해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늘이고 감정은 지나가는 날씨임을 기억하십시오. 비가 오는 날에도 구름 위엔 태양이 빛나고 있고 비가 지나가면 다시 태양이 얼굴을 내민다는 것도요. 눈앞의 것이 전부라 믿는 에고를 알아차리고
더 큰 시야로 삶을 바라보고 여유롭게 만끽하십시오. 나는 하늘이고 모든 것은 지나가는 날씨이다.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건 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걸까? 세상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줍니다. 우리의 에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해두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를 받아 항의하는 손님처럼요. 물론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못 받으면 기분이 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생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은 모두 지금의 나에게 더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불운과 가난이 필요해서 주어졌다고? 대체 누가 이런 걸 필요로 한다는 것인지 에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눈앞의 고통에 갇혀 큰 그림을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 과정이 무엇을 배우는 데 필요해 주어졌는지 파악하고 배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싫어하는지 생각하느라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게 됩니다. 원하는 학교나 회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거나 살고 싶은 집에 살 수 없거나 하는 경우 자괴감에 빠지기 십상이죠. 마치 내가 가치가 없어 원하는 걸 누리지 못하는 듯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럴 때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내가 다 안다는 착각입니다.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굳게 믿지요. 하지만 인간인 내가 인간의 에고 안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한정적인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 전체를 볼 수 없는 우리가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거든요. 주어지는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매 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180도 바뀌고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세상은 나에게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었어 하고 말입니다. 내게 무엇이 좋은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원이 주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자의 말에 제 생각을 살짝 추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학원은요, 우리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와 같은 말들은 우리가 더 큰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확언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 때 긍정적인 확언은 마음을 밝게 하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러한 마인드셋은 우리의 일상생활, 대인관계, 심지어 건강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셋째로는요, 긍정적인 확언은 우리의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증진시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반복할 때 그것은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목표를 심어줍니다. 이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동기와 집중력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요, 저는 긍정적인 확언을 하면 그 에너지가 어딘가로 닿아서 우리에게 결과물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무수히 많은 책에 영적 구루나 경제적인 대가들은 말해준 바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데 안 할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겠네요.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나무님들, 안녕히 계십시오.